있잖아요. 일단은 자빠진김에 치마카를 했다고. 오뭐 세상에 오래간만에 얼굴 냄새 엄마 세상에. 어제 우리가 엄마 세상에 대장 오래간만에 배워 그죠. 고맙습니다. 아 리본이가 하나냐고? 다 양쪽에다 아마 좀 특이하게 이쁘게 보려고 하는 거 알았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나 더 할까요? 아까 우리 조아리 분마가 사월에 끝났습니다. 자, 신나게 하나 더 주시고요. 하나 더 주세요.
했더니 숨차서 그래서 이번엔 잔잔한 걸로 하나 하려고. 아, 나 우리가 말 이리를 하나 하자. 사람아 후레니 심어갈 내 사람은 나 건배하려고 그래. 왜냐면 난 목구멍이 아프니까. 그 노래 좋아하시죠? 엊그저께 새로 나왔어. 사람아 후레니 심어갈 내 사람아. 연우를 하나 올게요. 아, 잘했어. 연우를 하나 할게. 그리고 이 노래 끝나면은 우리 부장님이 알아서 주고 우리 전 다르게 나와서 시원하게 복장도 한번 뜯어줄게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동물암의구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용경.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쁘게 경연.
갖고 내가 막 애가 탔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또 그래도 자기 전에 약 먹고 목 관리를 하고 지금도 겁나게 더운데 뭐가 되나 이걸 둘렀거든. 엄청 더덥네. 그래서 뭐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야 저기 노래 끝나면 바로 들어오라 했잖아.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은 계산하기 복잡해요. 어제 우리가 첫날 비행했잖아요. 세상에 어제 이제 딱 씻고 우리 식구를 이렇게 계산하려고 돈을 씌워봤더니 어제 하루 매상이 4억 9,285만 원 벌었네. 어머 밤새 돈 씻느라고 잠도 못 자시고 이래서 한번 운영하지 뭘. 그러면은 우리 북장구 한번 뜯으니까요. 북장구 원래 나 혼자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노래든 나한테는 잘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여럿이 나와서 그죠? 여럿이 나와서 북장을 끄드리는 게 보기도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또 북소리 장소리 듣고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많이 오면은 그분한테 우리가 옆을 놔고 칠레고 달란다 여달래 오늘 사무실에 내가 시켜도 그랬죠? 아니 뭘 팔러 가면은 팔러 가는 사람 주식을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북장도 신나게 한번 뜯으기 전에 노래를 하나 대야 되겠다. 일단 세팅을 해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엿 주제곡 혹시 아세요? 우리가 엿할 때 하는 부르는 엿 주제곡이 있어. 내가 엊그저께 새로 음반을 냈네. 제목 그거 있죠? 엿 주제가 자 차렷. 근데 지금 팔고 이따가는 아무것도 안 팔 거니까 살 사람은 지금 미리미리 살아요. 그럼 자 차렷 경례 이게 여 주제가요.
요즘에 거래를 못해요. 바빠가지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신하는 걸로 한 번 더 합시다. 신하는 걸로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하고 뜨거운 박수와 감성이 필요합니다. 가자! 시작을 했는데 31일까지 하는 거 아시죠? 31일까지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찍 빨리 오셔서 많이 놀다 웃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장구 하나 주세요. 장구 하나 주고요. 거기 난타 두 곡짜리 하나 그거 해주세요. 1절은
장구를 치고 2절은 북을 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박수를 쳐주신다.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지금 쳐달라는 건 아니라 이따 볼 때 볼 때. 자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한 엄청 많이 해드린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웃고 또 이렇게 요즘 같이 다 힘든 어려운 이 경제 속에서 뭐 제가 뭐 잘해서 주시는 거예요? 잘해 주는 건 아니잖아. 열심히 고생한다고 주시는 걸로 알고 저 또한 열심히 앞으로도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예? 아 망고 사랑이 소중한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네 장구 치고요. 2절에는 북을 칠 거니까 우리 식구들께 세팅 좀 해주세요. 윤경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더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제가 보여드릴 거 딱 보여드리고 물건 선물하려고 했더니 발은 톡 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계획을 바꿨네. 어떻게? 공연 다 보여드리기 전에 분위기가 좋을 때 장사 한번 하려고요. 왜냐면은 그래도 명색이 단단한데 우리 식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 대신에 저희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저희 팀입니다. 그래서 공연은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이쯤에서 제가 손절을 하더라도 물건을 안 사도 괜찮으니까 사람 속에 장사가 된다고 그죠? 공연할 때는 잘한다 그러면서 물건 하나 손절하려고 그러면은 반은 톡겨. 그럴 때는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엄마 내 마음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지. 그럼 꼭 안 사도 내 말을 들어줘만 해도 나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해. 뭐 이렇게 했는데도 가면은 진짜 사람도 아니여. 인간이지. 네, 그래서 나 비누 하나. 비누가 두 가지 비누가 있어요. 하나는 세수비누, 하나는 빨래비누.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주부들한테, 우리 엄마들한테 인기 있는 상품이 세수비누, 빨래비누예요. 근데 이거는 일명 쌍뜨떼 행주비누라고, 이 비누로 흰 빨래를 빨거나 색깔 있는 옷을 빨거나 행주를 빨거나 벌레를 빨거나 세제 필요 없이 그냥 빨면 새가 쏙 빠져. 진짜 삶은 것처럼 진짜 하얘져요. 그래서 이거는 일명 마술 비누라고 우리 젊은 주부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 비누인데 요거 3개 들었어요. 가격은 얼마? 동네 강아지도 가격을 다 알 정도네. 그래서 3개 만원이고 요거는 일명 태광 비누라고 해서 저처럼 화장을 매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얼굴에 트러블 있으신 분들 또 얼굴에 기미 잡히기가 있으신 분들 이거 쓰시면은 주기적으로 써주시면은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되게 매끈매끈해요. 제가 화장을 해서 피부가 되게 깨끗해 보이죠? 근데 저는 햇볕을 많이 보고 마사지를 안 해요. 저는 선크림도 안 발라요 얼굴에. 근데 제가 보기보다 잡티가 많아요. 근데 이 비누를 쓰고 많이 피부가 좋아져서 요즘에 화장이 잘 먹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이것도 3개 되는 거 얼마? 만원이에요. 만원. 그래서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마사지 하는 것처럼 되게 보들보들하고 그 다음에 화장이 잘 먹어. 설명 끝. 지금부터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두 개 다 팔아주세요. 그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하신 세수비누 빨래비누 각자 만원씩이니까 여러분들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노래 하나 주시는데요. 3억 하나 주세요. 3억 엔지니어님 3억 3억 하나 주시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 저기 우리 필자님 분바랑 우리 금욱이 분바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바퀴 돌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사서 저에게 유용하게 써보세요.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갑시다. 출발.
우리 엄마 보고 싶네. 응? 아, 저 오라고요? 예, 응. 이거 뭐냐. 우리 아버지는 비를 좋아하시네요. 응. 아, 고맙습니다. 아까도 주셨는데. 예! 어머, 세상에나. 노래 성공 잘해서 주시는 건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야! 어디요? 어, 장구 치기 전에 노래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언니! 아, 네! 아, 빨리 못 가요. 다리가 짧아서. 네, 라디오 방송? 네, 그것도 내가 나가는데 내 노래가 있어요. 내 노래. 내 노래도 불러드릴까? 내 타이틀곡? 네, 사랑한 데 있고 서로란 노래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앞에 이모가 미운 사랑? 요거 신청하셨으니까 그거 하나 하고 네, 미운 사랑 디스코 버전으로 그거 한번 하고 제 타이틀곡 사랑한 데 그리고 서로란 노래가 있는데 정말 좋아요. 진짜 만약에 내가 음반을 냈다 그럼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하나씩 팔아주실 거예요? 안 팔아주실 거예요? 내가 진짜 가수처럼 음반을 냈다 그럼 여러분들 팔아주실 거예요? 안 팔아주실 거예요? 팔아줄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만들어왔지. 봐봐.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CD를 팔았잖아요 우리 가수들이. 근데 나는 두 개 다 드릴까? 짠! 요거 보면은 요게 USB예요. 요거 요게 USB. 이거 무명가수 USB도 하나 구입하려면 2만원씩 그쵸? 근데 저는 지금 홍보 중이라서 요거 CD는 공짜로 홍보용으로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에 판매를 하냐면은 제가 2만원에 판매를 해요. 근데 노래는 18곡 제 타이틀곡이 두 곡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사운드 내가 이따 시간되면 사운드를 틀어봐도 되겠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 야, 네가 여기 공연장에 노래를 하면은 진짜 잘 부르는데 내가 사주고 싶어도 한 3, 4일 되면은 잘 안 나와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나 진짜 그게 가슴이 아파요. 진짜 내가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사운드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요즘에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제가 혹시 노래하는 도중에 내 이거 USB CD 팔아주실 분들은 제가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2만원에 네,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요거 사실실 분들은 우리 식구들이 내가 나갈게. 내가 요거 2만원에 네, 판매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일단 음악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주신 USB 속에 시트 속에 들어있는 이 노래입니다. 앞으로도 유명 가수 많은 사랑해주시고 품바로서 용경 품바 많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용경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약속을 드린 대로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장구 회복자리로 장구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광대 주고요. 잘 들어요 동사마. 내가 뭐라 그랬어? 1절짜리 장구 한번 치고요, 광대 노래 하나 하고요, 바로 이어서 낚시까지 갈 거예요. 목표발이 땡큐발이 그리고 나는 들어가네. 버틴 덥네. 이게 바지가 다 젖었어. 빨리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엄청 쉬운 것 같죠? 이거 엄청 어려운 거요. 북장도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흐름을 잘 타야 돼. 눈치도 빨리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이거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그렇네, 우리 흥정군이 대출 되겠네. 이따가 갈 때 합이 없으면 나한테 말해. 자, 그러면은 장모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게로. 장구 한번 치고 광대 하나 노래하고 하나 하고 낚시까지 바로 갈게요. 우리 멋진 조광이 굉장히 엄청 좋아하는 거네. 내가 오래간만에 장구를 치는 것 같아. 자, 준비했으면요 신나게 주세요. 용경이 열심히 잘 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됐어요.
우리 하면서 얼른 그 자리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 서산 갯마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 내가 이 노래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산 갯마을이라는 노래 한번 할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같이 부르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됐으면은 잘 됐어 보리. 갑시다. 서산 갯마을 출발. 다 대충해. 13일까지 이 자리에서 멋진 공연으로 매일매일 가는 모습으로 공연을 보여드릴 거니까 매일매일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참새 오리 돼지 밤에 짝짓기 할 때 쉬는 소리. 그래요. 요일마다 웃으라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세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방긋방긋 웃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따가 2부 때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인사를. 네, 여러분들이 많이 네, 기다렸던 우리 품바의 여신, 우리 또 본인이 품바 같이 해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올 때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누가 나온다고요? 그래요. 정말로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이쁘고 또 공연도 잘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마이크 갈고 잘했어. 버디가 나보다 키는 크지만 내가 언니예요. 뛰는 것이 나이만 많이 처먹었어요. 오더시면 내가 키가 작으니까 버디한테 반말한다 그러시는데 내가 나이 엄청 먹었네. 내 나이 궁금해요? 네. 올해 내가 82살이네. 내가 그렇지요. 언니랑 나랑 두 살 차이예요. 19 그만해. 나 들어갈 거니까 버디라 나 인사 소개 멋지게 좀 안 될까? 알았어. 자, 우리 각설이의 작은 요정이죠. 작은 요정. 근데 이거 조그만 몸에서 더 파워스러운 그 목소리, 예, 그게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구도 잘 치고, 정말 마음씨도 고운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돈 꺼달라고 했더니 씹을 안 꺼줬거든. 내가 요즘에 나가는 게 많아. 아무튼 자, 정말 자들 당한 모든 끼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봐도 너무 귀여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 우리 장윤정 장윤정처럼 잘한다고. 우리 자, 우리 윤경 우리 자, 단장님입니다. 이 동그라미 단장님입니다. 윤경 단장님, 자, 고생했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 머리